올해 하반기부터 이동전화 가입비가 50% 인하됩니다.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생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. 미래부는 올 하반기에 이동전화 가입비가 지난해보다 50% 인하돼 연평균 약 1,700억 원의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미래부는 또 1분기까지 국내 통신 3사 모두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가 기존의 정액 요금제 대신 선택형 요금제를 이용할 때 최대 월 9천 원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볼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국내 제조사들은 올해 상반기 이후 신규로 출시하는 스마트폰에 도난 방지 기술인 킬 스위치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하고 8월부터는 휴대전화와 이동통신 기지국 등 무선 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가 시행됩니다.